자, 이번에는 요거 7-4번. 자, 4차 갑니다. 26일 거. 자, 조금 빨리 볼게. 앞에 봤던 것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People in my town. 사람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자, A번에는 뭐더라 할까? 그대로 들어가겠지. 이게 people, 이게 사람들은 하는 게 주어가 복수니까. 만약에 단수라면은 has. 복수라면 have지. 자, 이렇게 이게 다른, 다양한 이런 뜻이 다른, 다양한 잽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There, 이제 is냐, are냐인데 뒤에 보니까 이만큼들이 다 뭐야? 이만큼. 이런 사람들, and so on이 기타 등등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주어거든. 이게 주어니까 여기도 there are 이렇게 되겠지. 자,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이 답인지 설명하는 것까지가 숙제용에 되어 있고 시험용에도 그렇게 답과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통과가 됩니다. Thanks to 하면은 고맙다 뜻이 아니라 땡스 고맙고 이 덕분에 이 말이야. 그들 덕분에. 그들은 누구겠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 자, 이런 사람들 덕분에 이런 뜻이야. 이 문제 이런 나는 안다 이랬고 얼라를 많은 것들을 일에 대해서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문제 보니까 A와 B에 들어갈 건 했고 이거 기억면 됐고 자 이거는 맞나? 맞나? 덕분에? 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고 쭉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얘는 오스틴에 산다는데 넥스트는 옆집에 옆에 이런 말이야. 다음에 he is a writer 작가다 한데 무슨 작가야? 이번에는 대본 작가. 여기 보면 이게 words 뭐 말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script 대본 이런 뜻이야. 여기서 대본 작가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 미스터리 시리즈는 자 이때 시리즈는 단수 복수? 복수야. 자, 시리즈는 단수가 뭐지? 자, 보통 이제 애플이다 하면은 아, 이제 뭐 보이다 그러면 어 보이 이렇게 하면 어를 써야지 단수. 보이즈 이렇게 쓰면 뭐야? 복수가 되지? 이렇게 S를 붙여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시리즈는 단수도 시리즈고 복수도 시리즈야. 그래서 S를 안 붙여. 대신 단수에는 뭘 붙여야겠어? 어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시리즈 하나는 이렇게 되고 복수는 이렇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걸 다 하고 나면 내가 랜덤으로 딱 두 개를 물어볼 때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설명하면 미션이 오늘 없습니다. 둘 다 설명을 못하면 전부 다 하고 가는 걸로 할게. 자 그의 미스터리 시리즈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돼. 그의 미스터리 시리즈는 이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가 되는 거야. 자, 물론 이제 어를 못 쓰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시리즈 들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S를 안 붙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써야 돼? 이제 R야. R가 된다. 항상 popular, 인기 있다. 자, 그는 travels. 여기 S는 왜 붙였지? 주어가 3인칭 단수. 여행을 많이 합니다. 자, a lot과 a lot of는 차이점이 뭐지? 미션 1 줄게. a lot과 이제 미션일. 자, 얼락과 얼라더브의 차이점을 쓰세요. 이거야. 여기 나오는 아까 얼라더브 나왔는데 이거는 만은이야. A lot은 많이 이런 뜻이 달라. 그래서 지금 많이 하니까 얘를 써야 돼. 그 다음에 역시 he가 주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s를 붙일까 안 붙일까? 붙인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하니까 뭘 붙여야 되겠어? 뭐 하기 위해는 to를 붙여야 되는 거야. to 부정사. 그의 work.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free time. 자유시간을 가질 때. 여기 he니까 has 쓴 거 보이지? 그가 자유시간이 있을 때. 이런 말이야. 뭐 할 때. 그는 했는데. 자, 이 usually는 무슨 부사? 빈도부사. 늘, 항상, 뭐 이런 것들은 빈도부사. 자, 미션 2. 빈도부사가 뭐가 있는지 세 개를 쓰고 그거는 위치를 어디에 쓰는지를 써보세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써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 빈도 분산. 나 아, 여기 있네. 자, 빈도 분산은 뭐냐면은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분산. 그래서 이렇게 뭐야? 항상, 늘, 종종, 가끔씩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해본 적 있다.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빈도 부사다. 그럼 어디 쓰인다 빈도 부사는? 조동사 뒤,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그렇지. 조 비 뒤 일 앞.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일반 동사보다 앞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조동사 이렇게 돼. 조동사 조비디랍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일반 동사 이렇게. 자, 조동사 비동사 같이 들어가면은 조동사 뒤에 비동사 뒤니까 당연히 조동사 비동사 쓰고 그다음에 빈도부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빈도부사였다. 자, 이게 미션 2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가 될까 답이? 첫 번째 거, 일반 동사 is 앞에 써야 되겠지. 그리고 시험 봐서 미션에 통과를 한 거는 서로 체크해주는 그 사람이 통과입니다라고 댓글을 쓰면 그 순간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끝나고 가더라도 그 톡 보면서 확인해줘. 그래야 그 사람이 갈 수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last Saturday. last는 지난이야. 지난 토요일에는 나는 asked, 물었다 그에게. 뭐에 대해서? last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편. 드라마 마지막 편 물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you'll see, 볼 거야. TV에서. TV에서 할 적에는 on TV. 그냥 관용적 on을 붙여. can't wait는 와, 기다릴 수 없다.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세운석을 쓰기 시작할 때, 뭐 할 때 이런 말 을 쓰려고 그래. G번을 봐볼게. G번이 되었어. 자, 어느 걸 써야 되냐면은 자, 이제 두 개가 고민돼야 되는데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를 봐야 되겠구나. 어이, 다 좋네. 자, 이제 얘네들은 왜 안 되느냐? 뭐 할 때 뭐 한다면 이라는 말 다음에는 will을 절대로 쓰면 안 돼. 뭐 할 때 뭐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는 will을 쓰면 안 돼. 그래서 will을 쓴 몇 번 몇 번은 틀리겠어? 4, 5번은 틀렸다. 그 다음 자, 1번은 왜 틀렸을까? 자, 위를 뺀 것까지 좋은데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건 시작하다 쓰다지. 나는 시작하다 쓰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뭘 붙여줘야 되냐면 이것처럼 시작하다 쓰는 것 이래서 to를 붙여줘야 돼. ing를 붙여줘도 뭐가 된다? 뭐 하는 것이 돼. 얘도 뭐 하는 것, 쟤도 뭐 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떤 이렇게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아니 동명사를 쓴다. 그럼 이 둘 다가 뭐하니?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쓴 이게 맞다. 예를 들면 2번만 설명을 썼다, 3번을 설명을 썼다 탈락이 되는 거야. 내가 설명해 준 거 1, 2, 3, 4, 5 다 적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해준 거는 다 적어야 돼. 자, 그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됐고 나는 일반적으로 주로 stay up 늦게까지 있는다, 자, 안 잔다 며칠 동안 할 적에는 four days 이렇게 써. 얼마 동안일 때는 four를 써. 자, 그러면 밑에 것들이 다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 아, 25번 해결이 안 된대. 자, last 뜻은 지난. 자, 이게 뭐 어떤 뜻이 있어? 지난이란 뜻도 있고 마지막이란 뜻도 있어. 자, 이제 어느 게 어울리는가 보면 돼. 자, 이건 뭐겠어? 마지막 버스지? 이거는
지난 주말, 지난 주, 지난 여름 방학, 지난 밤, of the year니까 그해 지난 밤, 지난 그해의 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을 했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and so on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요거 요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기타 등등이지? 기타 등등등. 여기서 기타 등등이 몇 번이었어? 니은. 이렇게 써도 돼. 이걸 etc. 이렇게 읽어. etc. 이게 기타 등등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많은 이럴 때 a lot of는 many, much 이런 말하고 같은 뜻이지? 많은이야. 반면에 많은 뭐랑 비슷하면은 very much가 많이야. 매우 많이. 아, 또 뭐가 있냐면은 아, 또 하나가 뭐지? 그냥 much 이렇게 써도 돼. 이건 많이, 이건 많은. 자, 이것 또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숙제용과 시험용에는 다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real의 그 work는 뭘까 하는 거지. work가 뭐지? 일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야? 자기의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지.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자리를 네가 뒤쪽으로 옮겨.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지. 자, 그래서 이거 job이라고 썼어. 괜찮다, 안 괜찮다? 안 되겠지. 작품이니까 안 되는데. 그다음 미음이 어디 갔냐? 자, 이거는 주로 늘 이러는 말인데 얘는 거의 뭐 하지 않는 이런 뜻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 그러면 다 설명이 됐나? 오케이, 됐고. 다음 거 이만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걷는다고 이거는 그 코너 주변이지. 자, 코너를 내가 걷는다고 뒤에 보니까 달콤한 냄새가 나온다 이 베이커리에서잖아. 그럼 뭐야? 내가 걸을 떼겠지. 자, 각각의 뜻들이 다 있겠지? 이거는 뭐 한다면? 뭐 할 때? 3번은 뭐 하기 전에? 4번은 뭐 때문에? 5번은 비록 뭐 하더라도. 자, 못 적은 거 있으면은 하나씩은 더 불러줄 수 있어. 없는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녀는 일어난다 진짜 일찍. 그럼 뭐야? 빵과 케이크를 굽기 위에네? 그러면 위에니까 뭘 붙이겠어? 2를 붙여서 이런 형태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sometimes 가끔씩 새로운 종류의 빵도 만든다. 가끔씩 만든다지. 매일 만든다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tasted? 맛을 볼 수 있다. 돈 내고 공짜로. 공짜로. 자, 이게 공짜로인데 C번 문제를 봐보자. 뭐야, 공짜로인데 왜 카인드가 나와? 아, 이거구나. 그럼 공짜로 어디 있어 문제? 아, 그럼 공짜로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 바꿨으면 뭐라고 바꿔 쓴다고? Free of charge. 자, 이런 것도 써놔야지. 내 시험 볼 때나 숙제에는 그래야지 통과로 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 자, 그 다음에 그녀의 빵은 항상 멋지다. 그녀는 magician, 마술사. 이거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지? 뭐뭐 같은 이제 마술사 같다. 그녀는 자, work wonders의 뜻은 놀라움을 만든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뭘 가지고? 밀가루, 우유, 계란을 가지고. 참 얼마나 멋진 직업인가. 자, 32번을 볼게. 자,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참 뭐뭐하구나. 이렇게 느낌표를 쓰는 감탄문을 만들 적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 what으로 출발해야 되고 how로 출발해야 돼. what, or 또는 on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주어 동사는 뭐 생략을 해도 되지만은 꼭 what으로 출발하면은 이렇게 써서 끝내야 돼. 참 뭐하구나야. 자, 반면에 how로 가면 how로도 출발할 수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 어떻게 되게? 요런 순서대로 되는 거야. 역시 주어 동사는 빼줘도 되고.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션 3 갈게. 자, 자기가 저런 감탄문, what과 how를 이용한 감탄문, 한 개 한 개에서 what과 how로 시작하는 거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나온 것들 참고해도 돼. 근데 똑같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어느 쪽이 답이겠어요? 이 중에 참 뭐하구나 하는 것은? 4번. 자, 4번. 어때? 괜찮나? 멍청한 답이지? 자, 4번 고쳐야 되겠지. 어떻게 고칠까? What a great job. 자, 5번은, 5번은 괜찮나? 네. 괜찮고. 자, 3번은 어떻게 괜찮나? 어떻게 할까? How great a job. 자, 2번은 괜찮나? 괜찮지. 1번은? 어떻게 고칠까? How great a job.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나는 지금 4시에 일어나야 해요. 자, 한번 보자. 핵심 포인트는 나는 일어나야 해요. 어떻게 써야 되겠어? I have to get up. 자, 4시에 at 4. 빵을 구, 신선 빵을 굽기에는 to bake fresh bread.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1, 2, 4, 5번도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고쳐보라고. 3번에 맞게끔 보고 뺏기지 말고 그냥 1번만 보고 순수하게 고쳐보고 2번만 보고 순수하게 고쳐보고 이렇게 하라고. 보고 뺏기면 집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생 남이 시키는 일 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 수도 없고 의지대로 돈을 쓰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지금 보고 뺏기면 나중에 남들이 시키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지금 안 보고 뺏기면 나중에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 내 마음대로 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나 같으면 찾아보겠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요자로 물어보지 말고 다자로 끝내서 결론 내고 결론 내라고 하는 거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키우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 똥 싸도 돼요? 물 먹어도 돼요? 세 살짜리 질문은 가능하면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카인드 갑니다. 어디 갔어? 요거. 자, 가끔씩 새로운 이게 뭐야?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지? 친절함과 종료. 그러면 두 개를 나눠보는 거야. 이거는 보인단데 매우 친절하게 보인다. 친절하냐. 그 다음에 이거는 열심히 공부해라. 친절해라. 이거는 무슨 종류의 애완동물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친절한 경찰관. 자, 이거는 친절한 나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이 나왔나? 그러면은 보자. 다 했나? 다 해결할 수 있겠지? 네. 아이씨, 너무 많다. 나만 힘드네. 이것들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데. 자, 마지막 것까지 욕심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윌리엄스는 이렇게 공원 근처에 산다. 걔가, 이건 아프다지? 아팠을 때 이런 뜻이야. 얘가 때. 자, 이 때는 뭐 할 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 34번에 기억해 보면 뭐가 나와? as 나오지? as도 뭐 할 때라는 뜻이 있어. as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때문에 뭐 할 때 이렇게 돼 있어. 자, 걔가 아팠을 때 나는 항상, 자, 이것도 보면 always보다 일반 동사 앞에 썼지? 빈도부사. 항상 데리고 간다. 그에게지. 그러면 누구에게라는 말 할 때 뭐 써? for. 자, for도 되고 to도 되지?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다, 누구에게 데려갈 때는 to를 써야 돼. 어디로 데려가다. To him, to her 이렇게. 근데 그녀를 위해 이럴 때는 for를 쓰는 게 좀 더 많은 편이야. 자, 그는 does his best. he니까 does겠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를 treat, 치료하기 위해. 자, 이게 trea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치료하기 위해 이런 뜻. 치료하다야. 니은의 문제가 몇 번에 나왔냐? 아, 여기 있구나. 이게 cure가 치료하다. treat는 치료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가끔씩 이런 뜻이지. 자, someday는 언젠가, 어느 땐가 이런 뜻이고 sometimes가 가끔씩이야. 서로 달라. 자, 그는 he니까 go가 아니라 어떻게 썼어? goes to different farms. 다른 이런 farm을 갑니다. 이게 돌보다야. 그럼 뭐야? 돌보기 위해가 되겠지. 자, 돌보다 위해 이렇게 돼. 돌보기 위해 어디 갔어? 리을 문제 어디 있어? 이게 look after가 돌보다야. 자, 미션 4야? 5야? 5. 4가 아니야. 4지? 자, 미션 4 갑니다. 자, 이 돌보다 삼총사가 있어. 자, 이제 정리하고 나중에 외워서 한번 써봐.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이게 돌보다야. 자, 그런데 take after가 있어. 이거 뭐랑 비슷한 짝퉁이니? 그렇지. 얘는 무슨 뜻이지 아는 사람? resemble야. resemble. 무슨 뜻? 누구누구를? 데려다주다. 닮다 이런 뜻이야. 닮다. 자, 아까 우리 care for가 있었지? 근데 얘랑 뭐가 좀 다르냐면은 care about이 있어. 아는 사람? 얘는 누구를? 신경 쓰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야. I care about you 이러면 나 너 좋아해 이런 뜻이야. 반면에 I care for you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 돌보다라고. 자, 요거를 잘 정리해놓고 외워서 써봐. 자, 그 다음에 이제 Last Sunday,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레슨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지? 뭐랑 뭐? 지난 마지막. 그렇지. 오늘 좀 똑똑한데? 자,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그는 기회세 과거지? 전화를 받았다. 이 미스는 여자야, 여자. 이 베일리시 한테서. 누구로부터니까 뭘 쓰겠어? 누구로부터는? from을 쓰는 거야. 누구로부터는. 그 다음에 미음의 got 문제가 뭘로 나온 거야? 아, 받았다니까 got. 똑같은 거지? 오케이, 얘도 받았다야. 자, 그는 서둘러서 갔다 농장으로. 자, 그의 도움으로 그 소는, 이게 낳다야. give birth인데 과거야. birth, 낳았다. 보냈나? 자, 그 다음에 베일리는 기뻤다, 고마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nimals can't talk. 얘기할 수 없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 왜 there를 썼지? 이 animal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dog이라고 쓰면 뒤에는 뭐겠어? dog이니까 itch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복수니까 되었으니까 그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 이것도 이렇게 써야 되겠지. 빈도부사부터 나는 항상 try to 노력하다야.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위해서라는 말들을 찾아보래. 자, 얘는 뭘까? 한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한다. chopstick. 국수를 먹기 위해다. 바로 나왔네. 자, 가족과 나는 계획한다. 부산에 방문하는 것,
하는 것, 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은 뭐였다? 만약 글자를 못 알아보는 거를 올렸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탈락시켜도 상관없다. 나도 못 알아보고 누구도 못 알아볼 것 같다. 그러면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그냥 바로 탈락시키면 돼. 그냥 한 명이라도 알아보면 돼. 그 한 명이 누군데? 승현. 그게 학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학교에 서술형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못 알아보거나 웬만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그런 글자는 그냥 탈락이 돼. 그거를 미리부터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한글을 써야 되는데 아랍어처럼 써놓은 애들이 있어. 물론 뭐 악필도 있긴 있지. 천재는 악필이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걸 썼어. 뭐야? 알아봤지? 이렇게 되면은 맞다고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자, 요번엔 가보자. 뭐야? 마라탕? 이 개자식 적어놓은 거야. 그치? 이런 거는 그냥 끊는 거야.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알아봤지? 그거는 채점하는 사람이 못 알아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지 말고 어떻게 적어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한 문제라도 맞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괜히 이렇게 적을 모습 틀릴 필요가 없어. 그럼 모든 게 다 틀려. 글자를 못 알아보니까. 자, 미리. 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갔을 적에 저런 글자 쓰는 거에 못 알아보는 것들은 다 끄인다는 거를 기억을 해라. 다음 거 갑니다. 모였다 이 말이지? 뭐 사실 내가 뜻을 이렇게 많이 불러주는 거는 시험에 다 들어가서 괴롭긴 하겠지만 나도 귀찮거든? 그런데도 해주는 거는 단어와 뜻을 알아야지 이런 게 해석이 되고 그게 도움이 돼서 실력이 되니까 나도 귀찮지만 억지로 해주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재밌겠냐? 이건 쉽게 말하면 유치원 애들한테 기역, 니은 쓰라고 알려주는 거 똑같아. 너희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땅바닥에 떨어지는 뭐 땅바닥에 떨어지는 막 쓰레기, 휴지 이런 거를 주우라고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 왜 내가 주워야 되지? 막 그런 생각 안 드나? 뭐 그건 이제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내가 피를 토하면서 말해주는 것은 제대로 하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들 해라. 자, 사람들이 모였다. 공원에. 콘서트를 보기 위해. 왜 이렇게 많아? 또 보자. 학교로 갔다.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이거 뭐 아닌 거 찾는 거 아니야? 슈드는 해야 된다. 고치다지, 픽스는. 고쳐야 된다. 네 습관을 행복한 삶을 살 위해. 아닌 게 하나지.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 그치? 뭐만 달라? 2번. 아, 우리가 잘못 봤나? 가만 있어봐. A번 보자. A번이 뭐야? A번 어디였어? 나는 아, 그렇구나. 자, 이게 좀 특별한 건데 자 이쪽 안쪽으로 가서 앉아. 자, 이게 보면은 자 try 그냥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try to 동사하면 이거 하기 위해 노력하다인데 그냥 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다 뭐 이렇게 좀 알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이렇게 알죠. 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알아도 착각할 수도 있는데 뭐 하기 위해인데 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무 소소리에 손은 이렇게 소리나. 고양이는 미야옹 미야옹. 우린 야옹 야옹이지. 닭소리는 꼬끼오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 뭐야
아 저기 뭐야. 어! 갑자기 닭 소리가. 빡빡빡빡 이 소리 이렇게 뛰어다니면 소리 내는 거랑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쪽쪽쪽 뭐 이렇게 소리 내나? 쫑쫑쫑. 아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꽃기어는 뭐 쿠클락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뭐 팍팍팍. 그 다음에 개 소리는 우리는 멍멍하는데 월월 바우와우 이렇게 말을 해. 뭐 이제 좀 소리들이 좀 나라마다 다른데. 자 아무튼 자 여기 너의 꿈을 너의 꿈을 이루어라. 이거는 아니니까 헷갈리겠다. 너의 꿈을 뭐 해라야? 찾아라. 찾아라, 이루어라 이런 말인데 여기 보니까 노력해라, 얻으려고 달성하다, 뭔가 그렇지? 잠깐만 거기 지금 거의 앉아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 있어? 오씨 너무 버렸네 시간이.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을 얻으려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뭐야? 이게 실현하다야. 너의 꿈을 실현해라 이렇게 된다. 아 시간상 그 테스트까지 안 되겠다.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걸로 그 각 페이지에 두 개씩만 올려. 숙제용으로 개인톡으로 올려. 남들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건너갈 사람도 건너가라.